어제 오늘 참 계단 많이 걷네. 예, 금산 산장 도착했습니다. 남해에서 뷰가 뭐첫 번째 안에 꼬지락 하면은 제일 좋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습니다. 배고프다. 안녕하세요. 제 라면. 앞으로 오세요. 예. 아, 이 뜨신 물 여기다가 이제 덮하고 먹는구나. 아, 더 집이 아담하다. 집잘 지났네요. 예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무슨 라면 드릴까요? 뭐, 육개장 주이소. 네. 아니 근데 여 아침에 여 이런 식료품은 왜 갖고 와야? 아유, 인력이 좋을. 저 보량까지는 차로 올 끼고 그럼 그것은 그래서 전화라 인력이. 등짐지고. 아, 그럼 그것도 돈 따로 줘야 되겠네. 그렇지. 이야 참. 얼마 드릴 거뭐 못나면 육개장 라면. 예. 몇 개요? 저 하나만 먹으면 돼요. 하나만. 예. 금산 지금 산장 올라가고 라면 한 그릇 묵힙니다. 이 산꼭대기에서 저 바다 조망 바라보면서 이 먹는 라면 맛도 괜찮네요, 진짜로. 아, 여기도 집이 한채더 있네. 이 뒤로 한번 들어볼까? 예, 지금 산에 지금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이 산장 그 건물이 총그세 채가 있네요. 아, 이거를 저 식수 이거 바다가 쓰는 모양이네. 이게 산에서 저 내려오는 물 바다가 쓰는 모양입니다. 아, 대단하다. 아니 사장님, 이 집이 전부 다세 채예요? 예. 이걸 도대체 산꼭대기에서 왜 지었노? 아, 그이 집은 예예 원래 이 집이 여기 말고 예 여기 포식이 들이지요. 예예예예예 이만큼 이 아궁이 돼 있는데 음, 저쪽 앞에 그 난방인지 끝에 저쪽 끝에 있는 테이블 이쪽에 예예 난방 밑에기가 비바람 치는 바람에 아이 그랬구나. 댁이 황토가 돼가지고 무너졌구나. 황토에 그 끝에 쓰면은 저희가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예예예 태풍에 89 여기가 저거 산장 들어오는 입구 단체 그큰 방입니다. 야, 여기서 바다 조망이 확 내려다 보이네. 이 건물이 저집 지은 지가 70년 저요 건물은 넘었다고 하네요. 이거 저 석공들 저 불러가지고 근처에 돌을 그 따듬어가지고 그렇게 돌로 이게 만든 집입니다.
대단합니다. 아, 됩니다. 아, 이거 돌을 처음부터 하나씩 깨갖고 이렇게 다 끼마 찼구나. 어디서 사는데 집을 짓고 이렇게 안 해납니까? 예, 예,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. 예, 예, 예. 진짜 공 많이 들였다. 이집 알면은 골치가 태풍으로. 예, 예. 돌로 또 지어야 되고, 그래야 튼튼하지. 태풍 한 번씩 때리뿌면 뭐 다 날아가잖아요. 기분 날아가죠. 예, 예, 예. 이 돌 벽으로 해놓기를 정말 잘하셨다. 요, 지금 요 밑에 반이선 돌 이제 큰 돌이야. 예, 예. 있는 돌고 저 밑에 밑에 큰 돌로. 예. 그 위에다 지금 흙을 차가고 공갑니까? 요 흙이 없어가지고 저 동네에서 흙을 파갖고 가지고. 파갖고 또 갖고 나르고. 예. 예, 지금 그 금산 주변으로 그 산자락에 지금 조금씩 여기도 저 단풍 색깔이 지금 듭니다. 지금 금산 산장에서 그 남해 바다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. 아, 조망이 진짜 좋기는 좋습니다. 거의 막 완전 절경입니다, 절경. 그 이 집이 그 제가 저 그 주인집 아드님한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제 시대 때 여기 저 비구니가 그 수행하던 암자였답니다. 그 암자를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 저 암자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금산 산장이 그 보존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고 이제 극합니다. 그 4대째 그 이 집을 그 관리하고 지키고 있다고 지금 극하네요. 그 안 그래도 아까 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집은 그 집이 이제 80년, 70년 넘어가 80년 이제 다 돼가는 집들이고 이 뒤에도 집 경치 정말 좋네요. 아, 이게 저 구조가 단층이 아니고 밑에 1층, 2층, 2층 높이의 저 집이네요. 야, 참. 이걸 그래 옛날에 저 석공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돌을 두드려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끼 맞춰가 이렇게 돌집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.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 손기술은 알아줍니다. 이 지금 담벼락 그 옆으로도 이 석축 전부 이 돌로 이렇게 다 쌓아놨잖아요. 여기 남해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이 한 번씩 태풍이 때려 불고 하면은 이 집을 웬만히 잘 지갖고는 집이 막 다 그 날아간다고 그렇게 이제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고 합니다. 여 지금 기둥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그 못을 사용 안 하고 그 홈을 파 가지고 이제 나무하고 사이사이 연결해 갖고 그렇게 저 집을 이거 만들었다 카네요. 튼튼하게 진짜 만들었습니다. 보면. 야, 여기서 저 바라보이 막 조망이 빵빵 터지네 막. 와. 저 건너편에가 이제 금산 산장입니다. 저 기암 개석 같은 거 한번 보이소. 야, 진짜 조망. 여기도 완전 굿이다, 굿이라. 저 앞으로 이제 남해 바다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 옆으로 가볼까? 예, 이 앞으로 저 보면은 이제 보리암 사찰 지금 보입니다. 지금 저 위에 큰 바위 위에 저 또 바위가 하나 지금 있는 바위가 서가 있네요.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위에 저래 또 서가 있노?